여러분 반갑습니다. 점점TV입니다. 오늘은 조금 재밌는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는 아이템인데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는,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는, 저희가 돈을 주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은 일단 완판되었습니다. 대고가 없대요. 이게 뭔데 완판이 되었냐? 저거예요, 저거. 시멘트. 저 시멘트 포대가 완판이 되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. 요즘에 구매 트렌드를 펀한 소비라고 부른대요. 펀, 재밌는 소비라고 부른답니다. 제가 추구하는 뭔가 실사용적이거나 가성비가 있거나 그런 제품이 아니고 재밌는 소비를 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래요. 저 시멘트 포대 얼마인지 아세요? 65,000원인가 해요. 참, 저게 완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? 저게 저한테도 지금 있단 얘기죠. 저도 샀단 얘기니까 재밌는 거죠. 이겁니다. 천마표 시멘트인데요. 40kg짜리 포대죠. 근데 뭔가 특이하죠? 가방이에요. 이 비닐 비스무리한 가방이 65,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저도 들고 있고요. 완판이 되었고요. 참 웃기는 상황 같아요. 지금 이 가방이 저한테 있는 게 제일 웃긴 상황이고요. 자, 만약에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찰물자 마시는 사장님들이 지금 이거를 보잖아요. 사고 싶을걸요? 장담하건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 가방을. 찰물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, 구미가 생긴 아이템이 아닌가. 오늘은 별로 의미 없는 리뷰인데 참 이게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. 근데 요즘 말로 현실 고증 진짜 오지지 않습니까? 오지고 지립니다. 시멘트 포대 그대로 만들어놨으니까요. 진짜 시멘트 포대 그대로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방수 포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. 천마표 시멘트 KC 인증 받았다고 해놓고 40kg 무게까지 표기해놓고요. 여기 위에 신노사 문화기업이라고 쓸데없는 거지. 똑같이 적어놨어요. 전부 똑같이. 포장 그대로 적어놨어요. 밑에 보면 성신양회 콜라보 포엑스 뭐더라 이거? 포엑스. 이 두 회사가 콜라보해서 만든 가방.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. 가방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가 이걸 왜 자세하게 리뷰를 하고 있지? 이렇게 보면 요 비닐 들어있고요. 공기 포장 비닐 들어있고 노트북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이게 보시면 이렇게 공간 몇 개 있는 게 다예요. 용량은 조금 넓은 것 같은데 65,000원. 근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을까요 대체? 오늘 리뷰는 정신 놓고 하는 리뷰네요. 제품의 특성이고 뭐고 간에 정신 놓고 보니 내 손 안에 있더라. 이런 리뷰네요. 외부가 이게 비닐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튼튼하긴 한데 제가 이걸 찢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종이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비닐도 아니고 얇은 가죽에다가 비닐을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 내구성은 제발 좋아야 돼요. 내가 이걸 그 돈 주고 샀는데 제발 좋아야 하며 일단은 외관은 아 저는 마음에 듭니다. 너무 마음에 드는. 아, 제 취향이죠. 이거는 100% 제 취향이죠. 제가 참 지금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. 요즘 구매 트렌드를 정말 꿰뚫어보고 만든 듯한 그런 제품 같아서 포엑살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아우 기가 막힙니다. 병 지만한 아이씨가 안전모 쓰고 있고요. 난리가 아닙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링크는 따로 적어드리지 않을게요. 4XR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재밌어요.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설마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? 설마 이거를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시겠죠? 제 개인적인 취향을 들켜버린 듯한 그런 리뷰였습니다. 오늘은 65,000원짜리 시멘트 포대를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. 못 구하니까 알아보지는 마세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찰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솔직히 오늘 리뷰가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 저는 가장 재밌게 촬영한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. 제 영상이 도움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. 그죠? 뿅!